네, 방금 소개받은 38대 초대 여성 외교부 장관 73학번 강경화입니다. 네, 이렇게 모교에 오는 마음은 그 계기나 이유에 상관없이 정말 언제나 설레임 그리고 편안함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캠퍼스를 들어오면서 참 복받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73년에서 77년까지 학창 시절, 그리고 84년부터는 연희동 주민으로서 연세동산 아주 가까이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제 남편은 모교 교수로서 평생 재직한 후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성인이 된제세 아이들은 연세 캠퍼스에서 뛰어놀며 자랐고, 또 저도 캠퍼스를 자주 산책하고 안산을 자주 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곳을 내집 앞마당처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특권이자 행복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는 만큼 우리 학교, 우리 사회, 우리나라 또 세계를 위해서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연세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또 얼마나 큰 책임감이 따르는 것인지 늘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한 후 40여 년간 이 연세대학교의 모습은 정말 몰라볼 정도로 확장되었고 연세의 위상은 국내외적으로 크게 드높아졌습니다. 또 그간 우리나라의 모습과 위상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1대 경제대국, 또 30, 50 회원국, 즉 3만 불 1인당 소득의 인구 3천만이 넘는 나라, 그리고 세계 4대 스포츠 제전, 올림픽, 동계올림픽, 축구 월드컵, 또 세계 육상 대회를 다 주최한 몇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물론 K-팝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습과 위상과 능력이 한껏 높아진 한국, 또 한국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또 여성, 인권, 난민, 문화, 환경 등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도 한국이 좀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래 우리나라의 리더이자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바로 지난주 대통령님을 모시고 7박 9일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중에 국빈 방문으로 방문한 프랑스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한 프랑스 우정 콘서트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오르자 공연 열기는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고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K-팝의 위상, 그리고 BTS의 인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BTS는 UN 총회가 열리는 뉴욕 본부에서 유니세프가 주관한 청년 어젠다 행사 계기에 연설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K-POP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아온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왜 유독 BTS가
유리장벽으로 여겨지던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또 한국어로 불리는 노래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유튜브 조회수 100억 뷰 이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또 나아가 어떻게 Love Myself라는 캠페인을 펼치며 국제사회에 선한 영향력까지 선사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BTS 기획자가 TV 프로그램에 연출한 것을 보면서 얻었습니다. BTS는 대형 기획사의 틀에 박힌 연습과 홍보 방식을 과감히 벗어던졌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작곡과 안무, 그리고 홍보까지 기획하면서 보다 창의적이고 동시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창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아이돌과는 달리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BTS 신드롬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기존의 성공이 보장되는 포뮬라, 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팀원들 개개인의 창의력과 끊임없는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탄탄한 팀워크, 그리고 보다 넓은 세상이 공감하는 메시지가 담긴 콘텐츠라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실천한 것입니다. 파리 공연 후 리셉션장에서 방탄소년단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그래서 인증샷도 있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도 모두 과거의 방식과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본인의 활동 범위와 세계관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하고 싶은 글로벌 시대 리더십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청년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학자금 대출, 또 취업난, 학점 걱정 등 매일매일의 현실에 비해 오늘 제 말이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역시 여러분들 나이 즈음에 어려운 고민들을 많이 하며 고군분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지금까지도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1년 반 동안 방송국에서 근무한 후 미국에 유학하여서 정말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면서 대학 교수로서의 커리어를 기대했습니다만, 끝내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교든 타교든 교수직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보따리 장사, 시간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또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아이 셋을 가족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수가 되지 못했고 그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연한 기회에 뜻하지 않게 국회를 시작으로 공직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의 실패가, 그때의 좌절감이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가능케 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전에는 방송국, 대학교, 국회, 외교부, 유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정말 단 한 순간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순간도 정말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즐겁던 괴롭던 모든 순간이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즐겁고 보람있는 시절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제가 사회인으로서 많이 자랐지만, 돌이켜 생각하니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나 커리어 면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저의 내면과 실력을 한층 더 키워주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오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련을 극복할 때마다 그 다음의 시련에 대한 준비가 된 셈입니다. 둘째는 낯설고 익숙치 않은 것을 두려워 말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국회, 대학, 외교부, 유엔 등 다양한 커리어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그저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용기가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늘 반갑고 기운이 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고 또 익숙한 일과 사람들을 떠나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게 적응한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들었지만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또 새로운 것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한쪽 또 한쪽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중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은 새로운 길을 택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셋째, 꾸준한 능력과 사고의 깊이를 더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능력을 키워나가고 자신감을 갖되 자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십은 리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욕을 부여하고 그들의 존경과 평가를 받지 않는 리더십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을 의욕을 부여하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귀와 눈이 열린 그래서 잘 듣고 잘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리더십의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내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겠지만 특히 국제 무대에 나가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인식 구조를 갖고 있는 동료들과 일을 할 때는 더욱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양희은 선생님께서 부르는 아침 미스를 정말 처음으로 라이브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불러오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시고 나서 박수를 받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맨 처음에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이것이 40년 넘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시대와 그 흐름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국민들의 애창곡이 될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생각하니까 노래의 진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듣고 반응하고 같이 불러주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아마 리더십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